올해 1월 중요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 신천지 피해자들 관련 소송인데요. 이게 바로 그 판결문입니다.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막고 신천지 예수교의 소속이란 것을 은닉한 채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과도 유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벌어진 신천지의 모략 전도 행위가 단순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판결입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는 곧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 것이 중요한다던 주장이 무색하게 신천지 측의 부동산과 현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월 신천지에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와 그의 부인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총회 종합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총회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 잔금 949억 9,800만 원입니다. 12지파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 잔금은 1,79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밝힌 신천지 교인의 수는 23만 9,353명. 수료를 마친 입교 대기자 7만 명을 합치면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리다매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신천지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결국은 쇠가 커지면 뭐 교회 자체의 부가 커지고 교회 자체 부가 커지면 교주의 결국은 장악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신천지는 3월 14일 창립 기념 행사를 비롯해 9.18 만국회의 등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결속을 다집니다. 이를 이용한 부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DVD들을 새신자 때부터 다 사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요. 나중에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흰머리들을 교육할 때너옆 지파장한테 뭐 이거 화보집 좀 빌려줘서 이렇게 할 거냐. 모든 자료들, 실상 증거들 네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들 이제 성도들한테 파는 거예요. 권당 2만 원, 뭐 DVD 하나당 만 원씩. 그 DVD가 장당 만 원이거든요. 근데 원가가 몇 백원 안할 거예요, 그거 찍는 거. 근데 이제 신천지 국내 교인이 21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21만 명이 한 번에 현금을 만 원씩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20억이죠. 그러니까 DVD 한장낼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는.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쓴 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매품이에요.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구매하게 만들죠. 강제로 구매하게 만들어요. 강매예요. 이걸 안 사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이만희 씨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 수대로 사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교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성전 건축 헌금을 걷습니다.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뭐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 내라고는 말은 좋지만 헌금을 내지 않은 그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준다든지 공지 사항으로 뭐 전체 창에다가 내린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뭐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헌금의 명목은 다양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격인 전도비를 내야 했습니다. 2018년에 전도를 못한 사람 110만 원을 다른 사람 전도비로 헌금을 해라. 였습니다. 명목은. 연세가 있으시고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는 할부로도 가능하게끔 할부 분할해서 내게끔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기도 했어요. 실질적인 예로서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중도 환급금이나 이제 만기 축하금 같은 경우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돈을 낼 수 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다양한 부대 사업과 신도들의 헌금은 신천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센터 현황입니다. 총회 및 12지파 부동산 현황입니다. 성전 72개소 1760억 8800만 원, 선교센터 306개소 155억 1500만 원, 사무실 103개소 39억 8200만 원, 기타 1048개소 779억 9300만 원입니다. 총계는 2735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는 한 층이 3380제곱미터에 달하는 상가 2개 층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10층짜리 빌딩을 10년 전에 8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부산에는 총 9개 층 연면적 23600제곱미터 규모의 연수원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충북 옥천의 땅을 비롯해 18,000 제곱미터가 넘는 가평 부지와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인천과 대전, 광주 등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가난함과 검소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 측은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구형 그랜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검소한 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검소하지만 전도나 이런 거에 대한 아낌이 없는. 해외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선생님들 라면만 드시고 항상 돈을 엄청 아끼고 구두쇠인데 뭐 성도님을 위한 거라면 아낌없이 뭐 풀어라 집사장들한테 막 뭐라도 하시고. 다른 국가의 선교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문제로 총회장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장소. 교인들 사이에서는 평화의 궁전으로 불립니다. 5,961제곱미터의 넓은 토지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평소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청을 받은 소수의 교인들만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저의 덕구 건물. 본인은 회장님들 결정 다 했어요. 회장님들 결정 여기 다 있어요? 평화의 궁전은 정문 외에도 청평호 뱃길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뭐 과천 보건소 가서 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배 타고 나간 것 같아.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종종 낚시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서하고 낚시질을 하는 거 봤어요. 비서? 네.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머리가 길다는 거? 여자예요? 네, 여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궁전은 누구의 것일까? 우리는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의 궁전 부지는 이만희 씨 개인과 김남이라는 여성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SPL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과 국제청년 김남희. 그녀는 신천지에서 만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서열 2인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IWPG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이만 총회장이 그 김남희 씨가 정말 예쁘고 돈도 많고 뭐 아무튼 뭐 그 만민의 어머니고 뭐 아무튼 뭐 다 막 끼워주긴 했어요. 막 끼워줬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헌신해서 이만희 씨를 도와주는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그 뭐죠, 만국의 어머니인가? 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남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는 2012년 신천지 체전에서 혼인잔치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는 실제 법적 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다정한 모습은 종종 목격됐습니다. 신천지 시위를 함께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배필이다. 육적 배필도 있는데 영적 배필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가 그럼 영으로 영끼리 만나서 그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김남희 씨는 몇 년 전 신천지를 탈퇴한 후 최근 총회장 이만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서약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 전통 혼례식 있죠. 네. 하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장 결혼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13년이에요. 그런데 한신천지 활동을 하던 한 블로그가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토지 공동 보유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큰 그 건물과 그다음에 이 땅 지분 토지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게 신천지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은 집도 없다.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이 살아도 전세로 살고 어디 가서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큰 궁전에서 살고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신천지들에게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올리게 됐죠. 2014년 12월 30일 새벽, 그는 이만희 씨의 토지 보유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만희 씨 측은 바로 당일 즉각 게시물 중지를 요청하고 이만희 씨 명의의 지분을 신천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뇌물 변제라는 거는 결국 신천지가 이만희 씨한테 어떤 금전적인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 금전적인 채권을 갚지 못하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라는 게 뇌물 변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씨의 관계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총회장님에게는 부인이 계십니다. 김남희가 결혼 사진이라고 유포한 전통 혼례 사진은 민속촌에 갔다가 김남희의 요청으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혼례식 사진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만희 씨의 고성리 토지 보유 사실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신천지 명의로 매입할 수 없어서 신천지 대표의 이름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남희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은 김남희가 자신이 돈이 많으니 반을 내겠다고 하여 함께 매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무 후보... 누군가는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에?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수를 겨누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 안 하는데 그래 되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아 하고 그래 왔어요.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안에서 전도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4, 5명씩 만났거든요. 이제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안에 있고 저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측에서는 신도들을 빨리 공개하지 않고 소유한 시설들을 감추면서 방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나 교인들의 가출과 이혼이 꾸준한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호소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신천지 측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모략 전도가 과연 일반인의 상식과 법에 맞는 행동인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조계종,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당분간 예배와 집회를 자제할 때입니다.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임무 수행을 못할 정도였으면 전 이 전역 결정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통일사상행성.